안녕하세요.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. 오랜만에 트레이드조 영상을 올리는데요. 땡스기빙, 크리스마스, 연말연시에 선물 사러 어디로 가세요? 여기저기 헤매지 말고요. 저렴한 가격에 아주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 트레이드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. 함께 가보실래요? 대왕 빼빼로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바톤, 쿠키, 색깔도 이렇게 예쁘고 모양도 다양하게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. 799한 통에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. 하나씩 골라 먹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. 카라멜이 들어있는 초콜릿 12개가 다 다른 맛이래요. 599. 저는 하나씩 골라 먹으려고 저를 위해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999 초콜릿 세트인데요. 빨간색으로 정말 고급스럽게 예쁘게 나왔어요. 제가 오늘 빨간 코트를 입었는데 저하고 찰떡궁합입니다. 아, 저를 그동안 도와주었던 마음의 선물을 할 언니를 생각하면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999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데코를 하고 과자를 먹는다면 더 좋을 것 같죠? 799예요. 코스코에서 해마다 제가 샀었는데요. 올해는 트레이드조에서 구매하려고 합니다. 10불 99인데요. 쿠키에 초콜릿이 맛있게 덮여 있어요. 이것도 골라 먹는 재미가 있고요. 아주 푸짐하니 선물용으로도 좋고 또 손님 왔을 때 내놓기에도 아주 좋은 쿠키 세트입니다. 299의 아이들 초콜릿, 아우, 이거 너무 귀여워서 못 먹을 것 같아요. 아이들에게 선물하기에도 좋은 것 같고요. 다크 초콜릿 세트 749인데요. 요거는 저렴한 가격에 포장도 아주 아담하니 부담 없이 선물할 수 있는 다크 초콜릿 세트입니다. 749이에요. 와, 제가 좋아하는 무화과가 들어있는 초콜릿 799. 사이즈에 비해서 조금 비싸긴 한데요. 무화과 때문이겠죠. 정말, 정말 고급스러운 초콜릿 선물 세트입니다.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초콜릿과 코코아가 듬뿍 선물 세트가 많이 있었고요. 요거는 코인 초콜릿이에요.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저한 학기에서 숙제 잘해온 아이들 선물로 고르게 하려고요. 199한 봉지 구매를 했고요. 피해갈 수 없는 아이스크림 코너. 오늘도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하나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남편이 좋아할 것 같아요. 샌드위치 초콜릿이라고 해야 되나요? 샌드위치가 있고 위에는 초콜릿이 덮여 있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에요. 물론 많이 달긴 한데 디저트로 먹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. 그 외에도 과자 세트, 선물 세트도 있었고요. 보통 799에서 9불 99, 10불 99 정도 하면 선물에 하기에 아주 좋은 적당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. 초등학교 학교 앞에서 먹던 그 떡볶이 맛, 저는 트레이드조 떡볶이로 대신합니다. 399고요. 쿵파오 치킨 599예요. 남편하고 한 끼에 후루룩 먹기에 정말 좋은 것 같고요. 13불 99의 갈비 세트도 변함없이 구매를 했습니다. 땡스기빙 전날인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. 살 것도 많았는데요. 그 중에 이탈리아에서 온 밤이 있었어요. 와우. 미국 사람들은 밤을 안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데 또 특이하게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밤을 판매하고 있네요. 699. 엑스 표시를 하고 400도에서 5분에서 15분에서 20분 구워서 먹으라고 안내를 해주네요. 빨간 배예요, 배. 한국 배가 정말 너무너무 한인마트에서 비싸서 사 먹을 수가 없는데 한 10개가량 들였는데 399라고 합니다. 그래도 배 맛이 나겠죠? 아시안 배가 사실 맛은 없는데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피치트리 코너스의 트레이드죠. 아이들이 있다면 799에 진저브레드 집 꾸미는 키트 사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아, 정말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입니다. 땡스기빙 지나고 계산대 앞에서 또 건너뛰지 못하고 이렇게 달달한 것도 하나 구매를 했고요. 집에 와서 행복하게 맛있는 카라멜 초콜릿 하나 먹고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. 사실 남편하고 같이 먹으려고 하다가 못 참고 먼저 하나 먹었어요.
샌드위치, 초콜릿, 바닐라. 아유, 많이 녹아가지고 후루룩 후루룩 맛있어요. 예상대로 잘 산 것 같아요. 남편도 좋아할 것 같고요. 초등 입맛이에요, 저희 부부 둘 다. 떡볶이를 했는데요. 조금 아쉬운 게 항상 오뎅, 어묵이 없잖아요. 마침 어제 오뎅국을 끓여 먹고 남은 게 있어서 그 오뎅 국물에 떡볶이를 해 먹었습니다. 초등학교 때 친구들 생각도 나고요. 좀 맵긴 한데 너무 맛있었어요. 빨간 배. 까는데 정말 배를 까는 듯 아삭아삭한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. 뭐라고 해야 되나? 사과와 배의 중간? 기대를 안 하고 먹어서 그런지 저는 괜찮았어요. 생각보다 배 맛도 많이 났고요. 가격 대비 가성비가 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김치할 때 한국 배 너무 비싸서 못 넣잖아요. 이거 사서 넣으면 좋겠다라고 싶기도 하고요. 소화제로 하나씩 까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199에 아이들 주려고 산 동전 너무 궁금해서 열어봤어요. 어휴, 199에 샀는데 이게 얼마치야 도대체? 동전이 한가득. 다양한 화폐 동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. 제일 작은 거 하나 까서 먹어볼게요. 안에는 초콜릿, 그냥 다크 초콜릿 맛이에요.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서 저도 신이 납니다. 몇 달 동안 집 수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. 집에서 밥 해먹은 지도 오래됐고요. 12월 달에는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찾아뵐게요.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